이달 들어 노지감귤 출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처럼 올해도 좋은 값을 받으려면 철저한 품질 관리가 선결돼야 합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2,800제곱미터 규모의 감귤밭입니다. 이달 들어 올해 산 노지감귤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특히 제주시 지역은 지난해 해거리 역량으로 착가량이 두 배가량 늘어 수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민 입장에서는 소득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갈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비료대라든지 농약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비용이 증가해서 감귤을 되도록이면 많이 가격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 바람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조사 결과 올해 산 노지감귤 예상 생산량은 39만 8,500톤 내외로 지난해보다 1.8%, 평년보다는 13.6%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열과 피해와 서귀포시 지역 해거리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감귤 맛을 결정하는 당도는 현재 7.3브릭스로 전년보다 0.3브릭스 높고, 반면 산압량은 3.1%로 전년보다 0.51%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산량 감소에 당산도가 좋아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 호조세가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지난해 산 노지감귤 평균 경락 가격은 5kg 한 상자에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감귤이 이번에는 좀 금년도 감귤은 맛이 좀 많이 전년도보다 있다. 그래서 좀 소비자들도 그에 맞춰가지고 많은 소비가 될수 있도록. 출하 초기 성적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지 거래가는 3.75kg 기준 제주시 4,000원, 서귀포시가 5,000원에서 5,500원으로 기존보다 1,000원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도매시장 평균 가격은 5kg 기준 1,368원으로 전년보다 13.8% 하락했지만 평년에 비해선 10.6% 올랐습니다. 다만 열과 피해가 확산하면서 품질 저하에 따른 수요 감소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감귤 출하기를 앞둬서 저희 산지에서는 품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출하 농협별로 원래 바뀐 이제 품질 기준에 대한 지도와 또 산지에서 고품질 감귤, 또 맛있는 감귤 생산을 위해서 이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노지감귤이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선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함께 유통 시기 조절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